네, 당대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일전을 선포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조응천 당선인이 하나씩 터뜨릴 것이라는 노골적인 공격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. 먼저 김경목 기자입니다. 한 열혈 검사가 정치 깡패와 손잡고 정경 유착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화 내부자들.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휘말렸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더민주 당선인은 자신을 영화 속 주인공으로 표현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내부자들을 보면서 조금 저하고 오버랩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, 아유, 저 나름으로는 좀 손모가지 잘린 이 병은.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조 당선인이 정권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운영 기조가 아니면 하나씩 터뜨리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결국 선거를 앞둔 통로용 영입인사 아니었냐는 겁니다.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더 이상 이 권력기관을 정치에 활용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켜라라는 얘기를 하는 취지로. 조응천 당선인은 이에 대해 터트린다, 그런 건 아니다면서도 당의 필요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 과거 NLL 대화록 유출, 테러방지법 등을 놓고 정부 여당과 대립해온 더민주가 제1당의 여세를 몰아 20대 국회에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.